쌀그 여러분들은 혹시 건물주이신가요? 아니죠? 네, 저도 알아요. 저희 반에 금수저인 건물주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꿈을 발표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저의 꿈은 요리사입니다. 요리사는 더 못 부려. 아무튼 저는 제가 요리를 해서 남들이 먹는 모습을 보면 너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웃기고 있네. 만들면 누구보다 빠르게 지가 다 처먹을 거면서. 뭐? 야! 요리사가 얼마나 뜻깊은 줄 알아, 너가? 그래, 친구야. 뜻은 네 지방마냥 깊겠지만 너의 지갑의 두께는 얇을 거다. 강재민, 조용! 넌 남의 꿈을 그렇게 무시하면 어떡하니? 무시라뇨! 현실을 알려준 거죠! 요즘 집사지 얼마나 험난합니까? 물론, 정킹 같은 애는 금수저라 제 건물에 있지만요. 너 그렇게 남 무시하면 다 너한테 돌아오는 거야. 이제 가연이 발표해볼까? 네, 저의 꿈은 성우입니다. 아이고, 돈 못 버는 직업은 그냥 기가 막히게 찾아가네. 안 돼, 안 돼. 야, 내 꿈에 네가 뭔데 안 된다 그래? 네가 뭐라니? 신분이 격차가 다른 건물주지! 그런 불안정한 직업을 꿈으로 삼아서 도대체 뭐하니? 그럴 바에 차라리 우리 선생님 마냥 월급은 쥐꼬리만큼 받아도 퇴직하면 연금 나오는 초딩 선생님을 하지. 야, 강재민! 넌 말버릇이 그게 뭐야! 그리고 선생님 월급이 쥐꼬리만큼이라니! 아니거든? 제가 한 달에 받는 용돈이 선생님 월급보단 많을 것 같지만 뭐 그렇다 칩시다. 원래 저 같은 부자들은 이해심이 바다와 같으니까요. 야, 그럼 잘난 네 꿈은 뭔데? 뭐 꿈은 없고요. 어차피 건물주라 놀고 먹다가 월세 따박따박 받으면서 로벌 현질이나 하고 100만원짜리 명품 푸시팝이나 사면서 띵가띵가 놀아 제껴줘. 야, 그게 뭔... 응, 반박시 그지들이 열등간 대폭발. 제 꿈은 환경미화원입니다. 저는 청소가 너무 좋아요. 아이고, 부모님 억장 와르르 멘션 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 야, 너는 잔소리하러 학교 왔냐? 야, 그럼 니들이 잔소리를 하게 하지 마! 청소가 좋으면 내 건물에다 좀 치워라! 뭔 꿈이 환경미화원이냐? 가오상할게. 야, 강재민, 너 이게 보자보자 하니까 직업에 귀천이 어딨니? 너 그거 정말 위험한 생각이야, 알아? 알았어요, 네네. 야, 환경미화원! 왜 비꼬듯이 부르냐? 야, 그것도 넌 진짜 눈치가 빠른걸? 너 내일 존경하는 인물 발표할 거 누구 할 거냐? 나 아직 안 정했어. 넌 누구 할 거야? 난 당연히 우리 엄마지. 부자잖아, 멋있지? 부자여서 건물도 나한테 사준다고. 그래. 내가 너였으면 너네 부모님 흙수저라 존경 안 했을 것 같은데. 우리 엄마는 너네 엄마랑 달라서 다행이다. 야, 나 흙수저 아니거든. 응? 건물 없으면 다 흙수저. 우리 건물 청소나 해주지. 환경미화원이 꿈인 친구. 어휴, 우리 강진민 어떡하지? 벌써부터 돈돈거려서. 어머님에게 전화해봐야겠다. 아,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다름이 아니라 재민이가 돈을 조금 너무 밝히고 직업을 차별해서 연락을 드렸거든요. 아이고, 그래요. 아유, 어머, 이걸 어쩐담. 자, 너희들 어제 장래희망 발표한 거 기억나지? 우리 반 학생 꿈 중에서 실제로 그 직업을 하고 있는 학부모님이 있으셔서 불러봤어. 이야기 잘 듣도록. 와, 대박. 장래희망 어떤 거 직업 나올까? 이 꿈에 환경미화원만 피하면 되는데. 야, 내 꿈 무시하지 말라고. 월 300 이상 못 벌면 그게 직업이냐, 알바지? 넌 미세먼지 호로록 먹으면서 돈 벌어놔. 난 건물주나 숨만 쉬어도 돈 들어오니까. 조용, 어머니 들어와 주세요. 안녕 얘들아, 너희도 아시다시피 나는 강재민 엄마고 직업은 환경미화원이야. 에? 이것이 건물주의 하이유머란 것인가? 너희들은 지금 아주머니를 건물주로 아는 걸로 들었어. 근데 아주머니는 환경미화원이야. 에? 어휴, 재민아, 그게 예전에 너가 엄마 만났을 때. 엄마, 왜 여기서 청소해? 설마 엄마 쪽팔리게 하는 일이 청소부였어? 이거 엄마 건물이잖니. 이거 엄마가 나중에 건물 넣추려고 깨끗이 치워놓는 거지. 헐, 대박! 엄마 건물주였어? 그럼 이거 설마 이제 내 건물이야? 와, 대박이다! 이렇게 너가 자존심 상해하는 것 같길래 거짓말 쳤어. 미안해. 헐,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지금 대박,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지? 엄마, 이게 뭔 소리야 도대체? 엄마가 환경미화원이면 내가 뭐가 되냐고! 내가 건물주라고 시컨 자랑이 났는데 왜 그런 직업인데! 그럼 내가 지금 놀림받을 거 아니야! 응? 저기, 얘들아, 왜 나 안 놀려? 뭐라 안 해? 뭐가? 그냥 킹덱 건물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환경미화원이었으니까?
그게 왜 놀랄 일이냐고. 이게 미쳐있나니까. 근데 그건 여기서 니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야, 니들이 그렇게 나오면 내가 뭐가 돼? 저기 혹시 잼민아, 넌 꿈이 불효자인 거야? 뭐? 그게 뭔 개똥 같은 소리야? 지금 아무도 너한테 뭐라 안 하는데 왜 너는 너네 어머니 깎아내리기 바쁘냐고? 너네 어머니 상처받으시겠다. 그러려고 한 거는 아닌데. 엄마. 엄마 죄송해요. 에이, 아니야. 엄마가 우리 아들 속여서 진짜 미안해. 죄송해요. 얘들아, 너희들 꼭 무시했어서 미안해. 그래, 너도 앞으로 생각하고 말해. 네가 무시하는 무언가가 누군가에겐 꿈일 수도 있어. 미안해. 앞으로 안 그럴게. 진짜 반성하고 있어. 그리고 나는 많이 먹어서 찐 게 아니고 물만 마셔도 살찌는 체질이야. 뚱보야, 이 상황에서 말 같지도 않아. 아, 오래 걸리는데 앉아서 가고 싶다. 자리 있나? 아, 자리 없네. 에? 뭐야 저건? 근데! 아씨, 긴장했나니! 이게 안 되냐! 예, 꼬마야! 좀 조용히 좀 해라! 여기 지하철이잖니? 뭐? 나? 지금 나한테 말한 거임? 그래 너! 여기 시끄러운 사람이 너 말고 누가 있어? 에이씨, 어차피 다 늙어가지고 잘 들리지도 않잖아요! 그냥 좀 갑시다! 야, 이 녀석아! 너 어른한테 말 버릇이 그게 뭐야! 귀 잘 들린다, 이 녀석아! 이야, 요즘 보청 기술 좋아졌누? 오모 학생, 어르신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아줌마, 잼민이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와, 잼 뭐냐 진짜. 야, 뭘 그래 봐, 불만 있냐? 이 녀석, 조용히 하지 못해? 이야, 그러다 한 대 치겠다. 이와 노인네, 한 대 쳐봐! 쳐보라고! 이 녀석, 어휴, 세상이 말세야 말세. 너 몇 살이야? 12살이야. 이 녀석 우리 손녀 딸이랑 나이도 같구만. 이렇게 차이가 나나? 그 영감, 살려도 얼마 안 남았으면 조용히 있다가 쇼. 나 빡치면 여기 무한열차 만들어버린대. 에휴. 여봉, 뭐해? 나 지금 지하철이야, 여보님. 나도 놀다가 친척들 집에 온다길래 집 가려고 지하철 탈라 하는데. 진짜? 만났으면 좋겠다. 맞아, 나 아까 할아버지 자리 양보해줬잖아. 짱 착하지? 역시 여보는 예의가 바르구나. 에이, 예의가 바르다니. 그냥 그건 기본 중 기본이지. 우리가 어른 공경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 서서 가면 되지. 저 녀석이 거짓말해. 야, 이 녀석아. 뭔 소리야? 아까 양보해준 할아버지신데 약간 어딘가 조금 불편하셔서 이상한 소리 하는 거야. 신경 쓰지 마. 아, 그렇구나. 엄마, 저 오빠는 왜 입만 벌리면 구라야? 너도 공부 못하면 저렇게 된다. 으이, 공부 못하면 못생겼죠? 자기야, 끊어봐. 이따 내가 내려서 전화할게. 야, 이제 뭐라 그랬어? 학생 미안해. 야, 미안하면 돼요? 달려가! 이리 와봐! 아이고 녀석아, 그만두지 못해! 너 자꾸 그러면 경찰 부를 거야! 내가 문제를 줬다고 경찰을 불러? 꼰대 특집 기분 안 좋으면 경찰 부르게! 전화해서 뭐라고 신고를 하게! 아이고, 요즘 젊은 애들은 정말! 라떼 타령할 거면 부인이랑 집 가서 카페라 떼놔드셔! 할머니는 이제 안 계시나? 부인은 이제 축구인밖에 없을지도. 이봐 학생, 말이 지나친 거 아니야? 곱살이 끼지 마. 오지랖 오지고 지르네. 마, 니도 내랑 함 뜰까? 너 영무원 부를 때까지 기다려. 쫓아낼 거니까. 나 커가지고 일로 가 지능. 마, 함 뜨자니까. 너 얼굴 좋게 네 파우치만 좀 볼래? 됐고 기다려. 학생! 안 일어나. 불법도 아니어서 쫓아내지도 못하지? 여분 여기서 내리세요, 빨리.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이봐, 노인네는 빠져있어. 빨리 더럽게 만나 진짜. 학생, 빨리 내리라고요? 아니, 이봐요, 내가 뭘 잘못을 했다고 내립니까? 예? 법적 근거 대보라고요. 지하철에서 할아버지한테 욕하고 윽박지는 것만 해도 내보낼 수 있어요. 내려요, 빨리. 아니야, 증거 없죠? 이것들이 증거도 없으면서 생사람을 잡네. 저기, 저 증거 있어요. 이거 아까 제가 영상으로 찍어놨거든요. 야, 이거 초상권 침해야! 니야말로 불법인 거 몰라? 범죄 현장을 증거의 목적으로 찍어도 되거든이 빡대가리야. 됐거든! 다 내가 가는 노인네 말똥 왜 준 거예요, 말똥만! 이야, 김잼민!
아니었어가? 영모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를 위해 땀 흘려 일하신 노력 잊지 않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내리자 여보. 이지마, 다 봤어. 네 아까 전화랑 연기한 거였어? 양보는 개뿔이 양아치야. 뭐야, 남자친구야? 소녀, 저런 살아 숨쉬는 쓰레기랑 사귀면 어떡해? 남친이라니, 아니야 할아버지. 무게 아니야. 우리 만난 지 48이라고 4시간 27분이나 됐어요. 아, 내가 말 실수를 했네. 지금부터 아닌 거구나. 우리 지금 헤어졌거든. 뭐? 그게 뭔 소리야? 우리 곧 있으면 50일이라고. 내가 50일 선물로 파비까지 샀단 말이야. 네가 우리 할아버지한테 하는 거 다 봤어. 꺼져. 그리고 너 머리 좀 깎고 다녀. 정수리 똥내나. 저희 이제 내려요 할아버지. 안돼. 죄송해요 할아버지. 용서해주세요. 저런 애랑 도대체 왜 사귀는 거야? 저 빌어먹을 잼민이. 가자 손녀딸. 너 말고 너네 부모님이 보고 싶은데? 에? 우리 뭐 결혼하는 거야? 할아버지가 너 모욕죄랑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대서 부모님 좀 바꿔줘. 영상 찍어놨다던 오빠한테 네가 막말하는 증거 영상까지 받아놨으니까 도망칠 생각하지 마! 야! 누가 난데! 여러분들은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요번에 학교에서 돈을 이용한 엄청난 사건이 터집니다. 아, 나 이제 입시 준비해야 하는데. 야, 네가 뭔 공부냐? 어차피 늦었어 이제. 뭘 늦어? 올 1등급 맞으면 대학교 인솔 가능하지. 그래 그럼 인솔 가능하지. 근데 네 두 자릿수 곱셈도 못하는데 어떻게 1등급 맞냐? 아씨, 야 근데 웃기지 않냐? 저런 학교에서 찍소리도 못하는 범생이가 서울대 가면 인생 핀 줄 알고 센 척할 거 아니야. 야, 뭘 쳐다봐. 아, 내 얘기하는 것 같길래. 니 들으라고 한 소린데? 그래. 야, 넌 내가 대학교 어디 갈 것 같아? 너 그래도 전교 1등 밥 먹듯이 하는데 잘 알 거 아니야. 어? 아, 너 목표 대학이 어딘데? 나? 인서울은 가야지. 그래야 인생 피지. 지금 너 성적으론 좀 힘들지 않을까? 야, 니 난 무시하냐? 못 가긴 뭘 못 가. 나 지금부터 100점 맞으면 가능한 거지? 그럼 가능할 거야. 그래? 이제 슬슬 일진놀이 그만하고 공부해야겠다. 고맙다 찐따야. 아빠, 나 이제 공부할래. 아이고, 뭔 일이래? 아빠가 금수저라 몇 억은 줄 텐데 뭔 공부를 해. 공부는 돈 없는 거지들이 돈 벌라고 발악하는 거야. 아, 그래도 나 고2인데 좋은 대학 안 가면 가오상하잖아. 자랑하면서 똥똥거리고 살고 싶단 말이야. 그래? 아, 뭐 그럼 그렇게 해. 근데 솔직히 공부 시작하기엔 늦었지. 그래서 그런데 아빠가 혹시 아빠 능력으로 시험지 돈 주고 사줄 수 있어? 아빠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랑도 친하잖아. 아이고, 이게 벌써부터 머리가 잘 돌아가구만. 그래 그럼 아빠가 부자니까 가능할 것 같다. 해볼게 한번. 아이고, 이게 얼마 만이에요? 저번에 홍삼 세트는 잘 받으셨죠? 아버님 덕분에 힘내서 학생들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자 학생이 있으니까 이렇게 좋네요. 아이고, 별 말씀을요. 그나저나 주말에 무슨 일이세요? 아, 그게 다름이 아니라 곧 기말고사지 않습니까? 딸, 왔어? 책상 봐봐, 선물이다. 대박, 진짜 시험지 구했어? 진짜 돈이면 다 되네. 나 다른 과목 시험지도 구해줘. 알았어. 아빠만 믿어. 와, 대박이다. 역시 돈이 최고지. 범생이들 열심히 공부해서 뭐하니. 내가 양아치 짓해도 돈 많아서 시험 1등급 맞을 텐데.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시험지 답을 모르네. 아빠, 근데 왜 시험지만 받았어? 답도 같이 받았어야지. 응? 야, 그거 뭐 교과서 보면 답 다 나오는데 뭐가 문제야? 아, 교과서 보기 귀찮단 말이야. 선생님한테 답 알려달라고 빨리 말해줘. 야, 임마! 그럼 딸이 답 찾기 귀찮다니까 답 안 주시죠 라고 얘기하냐 선생님한테? 그게 말이 되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 정도는 네가 알아서 좀 찾아라. 다 떠먹여주도 뭐라 그래. 아, 뭐야. 알았어 그럼. 아, 교과서에서 답 찾기 귀찮은데. 틀릴 수도 있고. 그 범생이한테 풀어달라고 할까? 아, 그러게 신고할 것 같은데. 아, 귀찮은데 이것도 그냥 돈으로 해결해야겠다. 카톡 옵챗은 익명이니까 뭐 어차피 안 걸리겠지. 오, 이 사람 공부 잘하겠네. 제가 고2 수시러인데 저 요번에 시험 잘 봐야 인서울 가서 담임 몰래 세계지리 시험지 준 거거든요.
이거 시험지인데 풀어주시죠. 돈은 원하는 대로 드릴게요. 에? 에? 이게 뭐야? 시험지를 담임이 몰래 줬다고? 얜 불법인데 뭐 이리 당당해? 아 진짜 당황스럽네. 얘는 레알 빡대갈인가?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바빠서 내일 연락드릴게요. 쉽네 쉬워. 역시 돈이 최고네. 아 범생이들 빡치겠네. 일주일인 내가 시험 100점 맞으면 화내서 억하누. 야 나 요번에 시험 100점 맞을 것 같아. 헉? 뭔 소리야 공부하지도 않고. 아 다 방법이 있지. 근데 내가 우리 반 1등 하면 저 범생이는 불쌍해서 어떡해. 예 공부벌레가 일진한테 공부까지 지면 왜 사냐 도대체. 이래서 놀 줄 아는 애들이 공부도 잘하는 거야. 저 범생이는 할 줄 아는 거라고 공부밖에 없잖아. 근데 그것마저도 나한테 지게 생겼네. 자 자리 앉자. 어 선생님 그거 잘 받았어요. 얘 봐라 쉬, 나도 너네 아버지한테 이거 잘 받았다. 네, 또 잘 부탁드려요. 야, 니들 시험 공부 잘하고 있지? 시험을 잘 봐야 니들 인생이 성공할지 망할지 정해지는 거야, 알지? 박졸렬 선생? 뭐야, 당신 누구예요? 교육청에서 나왔습니다. 잠시 얘기 좀 하시죠. 예? 어, 예, 그래요. 우리 담임은 뭐 맨날 사고만 치냐? 쟤도 선생 생활 오래 못할 듯. 그나저나 오늘 답안지 줄 것 같던데 왔나 확인해봐야지. 이게 뭐야? 어떡하지? 아빠한테 당장 도와달라고. 네! 아빠 왔어! 잠깐 나와봐! 헐 아빠 잘됐다. 소식 들었어? 아빠 도움이 필요할 것 같... 아빠도 잡혔어! 다음 소식입니다. 기말고사의 시험지가 사전에 유출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아버지가 시험이 며칠 안 남은 시점에서 담임선생님에게 시험지를 돈으로 매수했다는 사실이 공개되어 모두를 경악하게 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야 대박! 네 뉴스 봤어? 그거 우리 반인 거 알아? 응! 그거 김일진이랑 우리 담임이라며 미친 거 아니냐? 야 우리가 공부한 건 뭐가 돼? 우리 이제 담임도 바뀌나? 김일진은 강제로 전학 보낸다던데 학교에서. 헐 무슨 낙작으로 학교를 좋았냐 저 쓰레기. 시끄러. 나 짐 챙기러 온 거거든 찐따들아. 뭐래 사기쳐서 강정 가는 사기꾼이. 얘들아 조용히 해. 저런 쓰레기 관심 주지 마. 쓰레기 짓 하다가 강제로 전학 가는 거잖아. 야 네가 지금 1등이라고 최고 같지? 그럼 뭐해. 몇 년 뒤 미래에선 너 인생 망하는데. 그리고 이거 너 전학 가서 우리 반 애들이 선수 준비했어. 이게 뭐야? 이게 축하할 일이야? 야 이 쓰레기야 그냥 네 같은 쓰레기가 전학 가는데 더할 나위 없이 기쁘지 쓰레기야. 여러분들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나요? 치킨과 떡볶이를 좋아하면 흙수저라는 금수저 잼민이가 있습니다. 얘들아 오늘 로제 떡볶이 먹으러 갈래? 어 완전 좋아. 에 뭔 떡볶이야 애냐? 그럼 불량식품을 왜 먹냐? 야 그래도 맛있잖아. 떡볶이 싫어하는 애들이 몇이나 된다고. 진짜 딱 먼 눈에 뭐만 보인다고. 야 니가 그러니까 니 주변 사람들도 떡볶이 다 좋아하는 거라고. 완전 끼리끼리구만. 에 뭐가 내가 뭐 어떻다고 내가 그러니까냐. 너 흙수저 주네. 흙수저 주변에 당연히 흙수저만 있지. 야 뭔 소리야 지호 잘 사는데. 에휴 그건 니가 얘보다 더 흙수저라 니 눈에 흙수저로 안 보이는 것뿐이라고. 내 눈엔 둘 다 흙수저야. 우리 아파트 알지? 최고급 아파트. 그래 네 돈 많아서 좋겠다. 근데 그거랑 떡볶이 좋아하는 거랑 무슨 연관이 있냐. 말도 안 되는 논리 펼치지 마. 떡볶이를 먹을 바에 몸에도 좋고 비싸고 맛있는 한우를 먹지. 떡볶이가 싸니까 그거 먹자는 거 아니야. 아니 뭔 소리야. 나는 그냥 오늘 떡볶이 갑자기 먹고 싶어서 떡볶이 먹으러 가자는 건데 갑자기 한우가 왜 나와. 에이 승질이야 팩트 맞고 화냈네. 난 한 건데 고급 아파트 사는 금수저가 어떻게 떡볶이를 먹냐. 흙수저끼리나 먹던 거 해라. 그래 닌 오지 말아라. 우리들만 먹게. 에이 자존심 기대로 생겼으면서 쿨한 척 오져버리. 저 쿨찐 그 자체. 저 아주머니 여기 로제 떡볶이 세트 하나요. 어 그래. 야 근데 김수재 지 돈 많다고 너무 잘난 척 하는 거 아니냐. 돈 많은 거랑 떡볶이 좋아하는 거랑 무슨 연관이 있어. 아 그러니까 맨날 돈 많다고 자랑질이야. 근데 걔 허풍은 아닌 거 같은 게 그 우리 학교 앞에 100억 가까이 하는 엄청 좋은 집 맨 꼭대기층에 산대. 애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 봤다고 소문이 돌던데. 에이 야 결국 그런 소문 다 헛소문이잖아. 실제로 내 눈으로 확인할 때까진 못 믿을 듯. 야 그럼 우리 한번 놀러 간다고 해볼까. 어 그거 좋네. 그러자. 야,
왔냐 흑수저들? 하이. 야, 우리 주말에 너네 집 놀러가도 되냐? 우리 집? 에이, 그냥 비방개. 우리 집은 근데 갑자기 왜? 야, 봐봐, 쟤 당황하잖아. 역시 쿨한 듯. 네가 맨날 집 좋다고 자랑하니까 놀러가 보고 싶어서. 에이, 흑수저들 진짜 꼭 흑수저를 티를 내냐? 근데 아쉽게도 못 올 듯. 엄마가 우리 집에 누가 오는 거 싫어해. 야, 네 비싼 집 산다고 그러는 거 쿨하지? 왜? 뭔 소리야? 진짜거든? 근데 왜 집에 못 놀러가게? 넌 사람들은 안 됐냐? 우리 엄마가 집 놀러오는 거 싫어한다고! 야, 뭔가 얘 여지껏 허풍이었던 것 같지 않냐? 그런데 비싼 집 산다고 무시하더니 구라면 레전드인데. 됐어! 나중에 시간 날 때 부를 테니까 그때 확인해라. 야, 딱 돼! 이번 주 우리 집 빈다. 울지 마라! 니들 가는 다른 부잣집 인증 간다! 진짜였어? 아니야, 혹시 몰라. 다른 집 주소 알려준 걸 수도 있어. 일단 문 두들겨 볼까? 야, 우리 왔어. 아니야, 그지들아. 됐냐? 됐냐고? 우리 집 맞지? 응? 최고급 초호화 우리 집을 보아라. 야, 오카냐? 진짜였는데? 그러게. 에휴, 속구만 살았냐? 이 가난뱅이들이 진짜. 그래, 니들이 꺼지니까 내가 이런 집 사는 거 못 믿겠. 의심한 거 인정했으니까 니들이 밥이나 사라. 아, 알았어. 치킨 시켜 먹자. 어디 시킬까? 에? 치킨? 야, 이런 고급 아파트에서 뭐 그런 서민 음식을 시켜. 뭐? 치킨이 뭐가 서민 음식이야? 비싼데. 그건 니들한테나 비싼 거고요. 안돼 안돼, 우리 아파트에서 치킨을 어떻게 시키냐. 자존심 상할게. 미호가 뭔 소리 하는 거래? 야, 그럼 뭐 시켜야 하는데? 고급 음식 시켜야지. 고급 음식. 참치 왜? 에, 나 참치 싫어하는데? 에, 참치도 니 싫어한다더래. 아이, 알았어. 그럼 참치 배달시킨다. 아, 씻었더니 몸이 찝찝했네. 나 샤워 좀 하고 있을게. 배달 혹시 도중에 오면 받았나? 먼저 먹지 마. 배달 왔나 보다. 근데 왜 문을 안 두들기고 비번을 치지? 참치가 아니라 할머니가 배달 왔는데? 김수저 부모님이랑만 산다고 했는데? 할머니 뭐예요? 왜 남의 집에 들어와요? 니들은 뭐야? 여기 우리 집인데 경찰 부를 거야! 에? 더 시원하다잉? 할머니! 내일 오는 거 아니었어요? 진짜! 니네 엄마는 밖에서 열심히 떡볶이 팔고 있는데 아들이란 놈이 친구들한테 거짓말 치면서 참치가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야, 할머니 그게 뭔 소리야 애들 앞에서. 시끄러 이놈아, 다 들었어. 부자인 척하면서 애들 그렇게 무시한다며? 네가 왜 부자야? 내가 부자지. 너네 아버지 사업 망해서 할머니 집에서 얹혀 사는 거잖아. 할머니, 그걸 말하면 어떻게 좀 빨리 계획을 해. 가정사를 왜 함부로 쉽게 망얘기해? 네가 얘네네 가정사 어렵다고 함부로 놀리는 게 기가 차서 그런다. 네가 낱말할 처지야. 너는 애가 못 대처먹었어. 가난이 쪽팔려? 가난은 쪽팔린 게 아니야. 부자인 척 거세 부리는 비양심적인 네 입이 쪽팔린 거지. 할머니 그만 내요. 이러다 김수저 팩트 맞고 뼈 부러지겠어요. 엄마 왔다. 수저 친구들이니? 나 좀 보자. 상황 설명 좀 해줘야겠다. 아이고, 그랬구나. 빨리 사과해. 미안해 얘들아. 사실 열등감 때문에 그랬어. 미안해. 그래, 알았어. 얘들아, 아줌마가 장사하다가 남은 떡볶이 싸왔어. 이거 좀 먹어. 와, 떡볶이! 나 사실 떡볶이 없으면 못 살아.